저 재영님 질문을 지원님께 네. 최종 선택을 사람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 한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yes or no를 고민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제 용우 오빠와 지원 언니의 그 질문에 추이를 보아하니 둘 사이에 무언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용우 오빠가 어느 정도의 선택지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와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지? 아, 무슨 내 이름인 거지? 저는 진짜 비밀 데이트 하면서 마음의 확신이 빡 생겼는데 나도 이제 마음의 확신을 찾고 얘야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졌는데 나냐 없음이냐에 대한 고민일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하루 전날에 다른 사람이 껴서 그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걸 보고 거기서 되게 조금 약간 용우 형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초아 누나랑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용우 형이 어느 정도 혼란을 겪을 수는 있겠다 싶긴 했는데 방향이 바뀐 거를 보고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마음이 바뀐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마음 정하기까지가 한참이 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형은 갑자기 나는 막 팍팍 바뀐 거잖아요. 그 2주 넘게를 싱가포르 올 때까지도 초아 누나였다가 오자마자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털 수 있나? 그 순간에는 이 형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Friday.